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제가 새로운 브랜드 탐방하는 걸 굉장히 즐긴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새로운 건 늘 짜릿해.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탐방, 제가 최근 눈팅 중인 저희 채널에서는 새롭게 보여질 국내 브랜드를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눈팅 중인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키아세. 이거 좀 브랜드 명이 좀 키아세 욕한 거 아니에요. 피드만 봐도 힙하고 고프코어 스포티한 무드를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피드를 좀 보는 맛이 있는 브랜드예요. 뭔가 이걸 엄청 즐기시는 스타일이야. 이것 봐. 살짝 똘끼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저랑 이제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완전 제 취향입니다. 요런 컬러감 있는 제품들이 제 눈에 딱 띄었고 요 티셔츠는 그냥 약간 제 옷 같기도 하고요. 즐기시는 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 FW 시즌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글랙. 왜 이러는 걸까요? 아웃도어 고프코어 감성이 물씬 나는 브랜드인데 공홈에서 다른 매거진을 보는 맛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가격대도 꽤나 합리적이고 괜찮다 싶어서 추천드려볼게요. 게다가 좋았던 점은 제품을 입고 있는 영상이 함께 들어가서 이게 약간 이런 무드, 이런 사이즈감이구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아이템들도 보여주는데 저 오리발바 너무 귀엽잖아. FW에도 합리적인 제품들 나온다면 연락드릴게요. 저희 영상에 나와주세요. Stalkers. 자, 다음은 고낙. 미니멀 캐주얼. 좀 심플한 옷들이 많은데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세심한 포인트 디테일 들어가는데 깔끔 단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세심한 디테일 때문에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스타를 보시면 설명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인 걸 엿볼 수 있는데 나 이렇게 진심이신 분들 뭐 재미있게 즐기셔도 좋지만 이렇게 옷에 진심이신 분들도 너무 좋잖아. 괜히 응원하게 되잖아.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에서 제가 이렇게 눈팅하고 있는 것들은 바지류들이에요. 뭔가 배색이나 다트 디테일이나 떨어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예쁠 것 같다라는 느낌이라서 바지는 언젠간 한번 구매해볼 예정입니다. Stalkers. 다음은 MMIC. 아주아주 옛날에 티셔츠 추천을 했던 브랜드인데 원단감을 굉장히 좋게 가져가시는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무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작년 FW 시즌은 굉장히 빈티지하면서 에스닉한 제품들, 좀 기가 센 제품들을 선보였는데 확실히 이렇게 무드 강한 게 시선을 사로잡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SS를 보시면 또 확 무드가 바뀐 거야. 다양한 스타일을 전개하실 수 있는 디렉터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번 FW 시즌에는 어떤 무드로 전개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Beat and Silence. 어느 정도 클래식함을 가져가주는 브랜드도 찾아보고 싶었는데 이 브랜드가 눈에 띄더라고요. 니트류나 테리 소재를 활용한 제품군들이 담백하다 싶으면서도 이 가슴팍에 스페이드 로고 위치가 살짝 이렇게 포켓 옆으로 들어가. 너무 좋아. 제 취향이에요. 특히나 지난 시즌 아웃도어 제품들을 보니까 FW 기대해보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노왕.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 그때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소신 발언을 하자면 최근 들어서 폼 미쳤다. 로고 플레이를 좀 많이 하셨어서 살짝 멀어졌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봤어. 어려울 수 있는 젠더리스 무드도 도전해주시고 그 포인트 배색 살짝의 디테일이 들어간 컬러 포인트도 잘 활용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FW가 조금 남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Stalkers. 다음은 Different is okay. 사실 여기 바지 제품이 제 장바구니에 들어있어서 궁금해졌던 브랜드예요. 힙한 스트릿 무드 의류가 많이 전개되는 브랜드인데 로고가 굉장히 예뻤고 그 영상 또한 진심이야 이분. 제 장바구니에 담겨있던 바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 포켓 디테일, 스냅 단추, 전체적인 핏감 FW 시즌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놨어. 다른 바지들도 절개 디테일을 굉장히 잘 활용해주시는 브랜드 같고 탑이나 티셔츠 이런 데에도 절개가 포인트 되면서 특히나 저 티셔츠는 기본 원단, 골지 원단 이거를 다양하게 사용해주셔가지고 가모드 다잉을 한 거지.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써주는 브랜드니까 FW 기대해볼게요. Stalkers. 다음은 Be Lazy. 일단 브랜드 이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Be Lazy. 게을러지자. 게을러지자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자유롭고 여유로움을 강조하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꽤나 감도 있는 룩북들 때문에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미니멀한 옷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던 브랜드인데 제품들에 포인트가 확실히 있는 제품들만 있더라고요. 좀 재밌고 남다른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 같아서 FW 시즌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Stalkers.
자, 다음은 악함. 저희가 모자 추천편에서 살짝 이렇게 찍먹하듯 다룬 적 있죠? 캐주얼하면서도 힙, 스트릿한 의류가 전개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인스타 피드 또한 굉장히 브랜드 무드가 이렇게 물씬 묻어나는 피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지션 CK님께서 자주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사심 채우려고 본 영상이 아니고요. 제품군들 중 눈에 띄었던 제품들은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데님 팬츠류들이에요. 이번 시즌 트렌드가 카고 팬츠였는데 그 맛을 진짜 잘 살려주신 것 같아. 그래서 FW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Private Neighbors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도 살짝 그런지한 그런 힙한 무드를 전개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피드가 뭔가 잘 정돈돼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 그런지하면서 나 대충 찍었는데 이 정도야 이런 바이브가 나요. 제가 이 브랜드를 눈팅을 했던 이유는 바로 저 더티 워싱된 바지 때문인데 이쁜 건 다 솔드아웃이야. 내 사이즈 없네.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스타일링도 좀 센스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렇게 반팔 티셔츠를 FW 시즌까지 가져가는 거. 저 FW 스타일링 중에 저 반팔에 긴팔 레이어링 많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기에도 좋을 브랜드인 것 같아서 FW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카마테 클럽. 제가 인스타에 이 브랜드 가방을 이렇게 싹 두르고 사진을 찍었는데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스닉한 무드의 가죽 전문 브랜드인데요. 실제로 제가 자주 착용하고 있는 가방이기도 해서 한번 브랜드 추천까지 해보려고요. 제가 애용하는 이 가방 외에도 좀 더 큼직한 사이즈 저 가방도 굉장히 예쁜데 그린 컬러 굉장히 독특해. 특히나 제가 스웨이드 가죽을 너무 좋아하는 스웨이드 러버로서 여름 휴양지 바캉스 갈 때 저 슬리퍼 슬리퍼도 굉장히 에스닉하니 예쁜 것 같아서 궁금해집니다. Stalkers. 다음은 데베시옹. 이름 귀여워. 데베시옹. 트렌디하면서 힙하고 유니크한 신발을 만드시는 브랜드더라고요. 트렌드 아이템 컬러였던 요 실버. 실버도 잘 녹여주셨고 전체적으로 코디도 신발이랑 너무 찰떡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대로 따라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른 기센 스니커즈 찾고 계신다면 요 브랜드도 눈팅하신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디테일에 진심이세요. 특히 출시 예정인 요 탱크 모델. 블랙의 실버 포인트. 아더 컬러들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Stalkers. 다음은 WW. 10년 넘은 신발 브랜드를 리뉴얼 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대표님께서 신발에 진심이십니다. 게시물들 봐! 정말 진심이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김치, 바토즈와 함께 쇼룸도 공유 중이시라고 하니까요.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거지. 최근 리뉴얼을 하셨기 때문에 제품군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컬러웨이나 만듦새가 굉장히 좋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나 로퍼류가 나온다고 하는데 로퍼 찾고 있거든요. 로퍼 기대해볼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뭔가 뭐 영감, 갬성,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해요, 이제 국뽕 이런 컨텐츠를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이 맛에 제가 인스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잖아. 보는 건 공짜야. 하지만 항상 눈팅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새로운 브랜드 발굴을 할 때 힙한 브랜드는 좀 많이 보이는데 뭔가 제품군들은 엄청 화려하지 않지만 뭐 스타일링이나 룩북 컨셉 이런 게 좀 더 개성 강한 브랜드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이 있었네요. 아무래도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지 않으신 브랜드들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언젠간 제가 그대들의 취향에 맞는 브랜드도 눈팅하고 있을 수 있잖아? 이 컨텐츠는 계속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좋은 브랜드, 나만 알고 싶은 이런 유니크한 브랜드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야겠다 하는 브랜드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이런 눈팅하는 브랜드가 쌓이면 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기아세! 아무래도 놀인 것 같아, 사장님. 키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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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아세! 정신 좀 차려, 새끼야!